Yeah.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저희가 촬영장에서 만나긴 하는데 사실 너무 근래에 많이 만났어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그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거부권을 원래 막기 위해서 행동하고 거부권 행사가 돼서 이제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28일 근데,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음. 특검법 재의결, 이런 등등의 어 본회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걸 앞두고, 우리가 토요일에도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함께 했었죠? 네. <laughs>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 아무래도 야당들이 총, 총력으로 좀 모이는 날이기도 했고 국회에 압박이 필요하다였는데 집회가 시작이 (3시였는데) (1시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음. 있고 서울역 (4번) 출구에 바로 나와서부터 무대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였는데 어, 맞아, 맞아. (4번) 출구를 나오는 거를. 제 못했다 막혀 있어서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에서 4번 출구로 올라가면 길이 막히니까 5번으로 나가시는 게 빠르다라고 안에서 아 계속 안내를 하는데 이제 4번으로 그래도 나가시는 분들. 근데 거긴 진짜 줄을 서서 올라갔고 음. 5번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실제로 빠르긴 하더라고요. 아, 사람 그 다음엔 3번 음, 출구로 아 안내됐어요. 아 저까지는 5번이었는데 나는 2시 도착한 사람 아 사전 준비를 위해서. 아 그세 시에 맞춰서 음, 거의 도착했고 저도 매... 3시 맞춰서 갔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계속 막혀서 근데 저희가 아, 다음부터는 이런 좀큰 집회 있을 때 일찍 오자라고 했는데 한 시부터 대기했으면 그것도 소용 없었겠는데요? 아 근데 저, 제가 2 시에 아. 왔었는데 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laughs> 좀 한산한 어, 좀 한산했고 음. 사실 저는 일찍 갔던 게 어쨌든 구명조끼 행동을 하기로 했고 청년 긴급 행동으로 좀 청년들이 렇게 모여서 같이 집회 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시에 음. 가서 이제 구명조끼를 깔아놨죠 자꾸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구명조끼는 뭐야? <laughs> 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러, 이러저러해서 청년들이 좀 청년의 죽음에 행동하고 특검이 꼭 통, 통과되길 바래서 이렇게 함께 오기로 했을 때 <laughs> 박수 쳐주시고 <laughs> 어, 그러시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거의 서울역 기준으로 제 서울에 안 계신 분, 아 서울에 없으신 분들도 보시긴 하겠지만 서울 내역 3, 4번 출구에서 숭례문까지가 거의 꽉 찬. 음, 진짜 발디딜 어. 틈이 없어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은. 아,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 <laughs> 근가 뭔가 그 집회치고 집회에 그 밀도가 되게 높았달까? 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길이가 승리문까지간 것도 되게 넓 길긴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따닥따닥 따닥 앉아 있어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하기가 진짜 좀 어려웠고, 맞아. 저희가 이제 청년 긴급행동, 분명 조끼 행동이 자리를 잡은 데 바로 앞에가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랑 음. 해병대 분들이 앉은 자리였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앉기로 하고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해뒀는데,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밀고 들어오어 어쨌든 앞에서 좀 음. 보고 싶고,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 해병대원 특검이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자리는 됐던 것 같고 사실, 야당에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 건지, 이채혜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거다라는 좀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집회가 진짜 밀도가 높았던 게 아, 근데 나중에 저희 원래 다 앞쪽에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고 일단 놀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아, 아 우리 앞에 있었던 맞,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아, 그 사진으로 위에서 보니까 더 음. 많아서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맞아, 있었구나 끝이 안 보일 맞아. 정도로 우리는 그래도 맞아. 있었죠. 완전 앞쪽에 있긴 음. 했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막 이것저것 잠깐이라도 들려달라면서 막 친구들한테 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음. 데려오는 친구들이 저도 중간에 막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를 했었는데 아. 그리고 중간에 그 뒤에 좀 기획단 일정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 가지고 우르르 나갔던 것도 음. 있었거든요. 음. 마지막 발음 전에. 음. 근데 그랬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아, 그래서 아, 진짜. 아 우리가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인구가 막 밀집될 때 핸드폰 잘안 터지잖아요. 아, 맞아. 그때도 거기서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아, 진짜 사람 많이 모이긴 음. 했구나 실감이 났었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탄핵 촛불 때 음, 맞아, 맞아. 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탄핵 촛불 처음에 이제 열일 차, 2차될때전다 있었는데 음. 그때는 진짜 사람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고 음. 거의. 내 의지로 걸을 수 없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걸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거는 진짜 이거를 본인 시간 빼서 본인이 어 품들려가지고 오는 거여서 이걸 엄청 바라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가진 그런 약간 거리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특히 또 주말 그 시간을. 황금 시간대잖아요. 딱 맞아요. 놀기 좋은 시간대. 맞아요. 그걸 또 빼서 온신다는 게 얼마나 많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이 음. 많으신지.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에는 한번 보여준 거고 어,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그래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제의결이 되냐 안 되냐가 이후에 적어도 1년 결정한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 대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두 아, 시에 얼마 안 네, 남았죠. 오늘 2 시에 보내이고 어, 제 여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다섯 명이 나왔고. 음 맞죠. 근데 제 의결이 그 익명 투표, 무기명 투표여서 사실 누가 어떻게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나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여서 다들 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는 어, 선언하지 않았지만 음, 동의하신 분들도 있다. 감지되는 분들이나 음, 음, 이렇게 진짜. 얘기하시기도 했고 해서 하, 이게 사실 이렇게 표를 뭐몇표 되면 이런 경기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순직 사건이 좀잘 처리가 되고 수사 배합이 없는 걸 바란다면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뭐 사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표 나와야 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데 음. 진짜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뭐 이번 최상병 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거부권을 그러면 제의 요청하겠다, 거부권에 대한 걸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당 음. 지도부 측에서근데 음. 음. 그런 거를 이렇게 열 번의 거부권을 이미 썼는데 <laughs> 이미 썼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도 좀. 그냥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을 거부권 이제 헌법에 적혀 있는 거라서 거부권을 쓰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음. 근데 거부권을 쓰는데도 이유와 그걸 국민들한테 음. 설명하려는 노력과 이런 게 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뭐 그. 헌법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음.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넘긴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가 정말 있다. 음. 그러면 거부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대통령 일가 지키기, 음. 내지는 대통령의 수사, 은폐, 의혹, 감추기. 음.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거부권을 거부권처럼 음. 쓰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음. 좀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이고? 있죠. 약간 공인으로서 써야 되는 권한인데 네. 그냥 사인으로. 저 음. 토요일에 브로콜리 어마저와 안치환님의 음. 공연도 있었고. 맞아.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안치환님 음. 아. 공연 보면서. 안치환님 공연 처음 보셨습니까 네. 아. 무대에서 처음 봤어. 요 원래 이렇늘 아. 마이크를 잡아 드시잖아요. 어. <laughs> 맞아, 처음 봤어. 네. 에너지가 엄청난죠. 음.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니까 이게 촬영 시간이 지금 본회의 전이라서 좀 그런 건데 이제 특검법이 재의결이 되면 사실은 어~ 대통령실 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특검을 결정하더라도 뭐 실무단 꾸리고 뭐 누가 할지 어, 뭐 어떻게 할지 하는데 한달 걸리고 그 후부터 수사가 되고 특검을 세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세달 안에 어떤 정도의 이제 결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결론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어,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부결이 된다. 하면은, 22대 국회에서 당선인 중에 이미 192명이 특검법 제외 다시 하겠다. 부결되면이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21대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굳이 거절을, 거부를 해도 22대에서 또 이걸로 전국이 이어질 텐데, 그,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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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22대에서도 통과 될거 어, 정부 여당은 그냥 받은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음. 어째, 그래서 그냥 음. 결국 통신 기록 때문에 시간 끌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컸는데 근데 22대로 넘어갔을 때 바로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그 통신 기록의 데드라인에 이제 앞쪽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 그게 이제 시간 문제가 음.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21대가 종료되면 22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 다시 법을 발의하고 음. 다시 논의해서 다시 본의에 올리고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서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드니까 음.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하니까 음. 공수처에서 그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후에도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22대에서 어떻게 흘러갈지와 별개로, 저는 그냥 여당이 이게 이걸 게이 부결시키면, 이 민심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맞아. 감당 가능하세요? 일단은. 어쨌 그래서 이후에 전국은 좀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청년들과 같이 하는 행동들도 이제 22대 국회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 음.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어쨌든 우리 최해병도 이제 해병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순직을 한 사건인데 최근에 이제 수류탄 사고가 음, 있었고 어그제 음. 이제 얼차려 맞아요. 음, 어 이게 있었다 보니까 이 군대 를간 가야 하는 갔다 온 우리 어래에 에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에서 많이 고통받고 죽는구나 이런 게좀 이야기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음. 아휴. <laughs> 아휴. 근데 이차체병 관련해서도 그막 검색을 해보면서 봤을 때 어떤 블로그 글들을 봤었는데 그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글들이 뜨잖아요. 그 뭔가 알고리즘에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몇 개가 뭐 옛날 그 탄핵 정국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그렇게 기획하려고 하는 음.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 뭐이 사건이 옛날에 뭐 어떤 사건과 비슷하게 배칭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인물을 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기획이 있는 거라서 막그 지금의 여론에 너무 영향 받지 말라 약간 이런 내용들도 몇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약간 이게 좀 그 계속 국민의힘이나 좀여당 쪽에서 뭔가 이태원도 그렇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민주당 쪽에서 기획한 뭐 아니면 음. 어떤 이것도 여론에 대한 조작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약간 이런 얘기들이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되고 활용한다, 있는. 이용한다, 이용한다. 맞아. 뭐, 거가 있었어서. 그냥 좀 관점이, 아, 그런 관점이니까 계속 그 여론 눈치나 민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계속 막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뭐그 얘기는 뭐 여당에서 너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음. 얘기여서 뭐 음. 탄핵을 위한 시도다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여당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본인 책임을 음.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탄핵 이야기를 하는 음.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술수 내지는 뭐 기획된 작전 이렇게 받아버리면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로 있으면 그냥 국민들과 싸우자 이런 거라서 그래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면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회고록을 썼잖아요. 근데 그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다른 분들께서 대화하는 거가 옆에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회고록을 그, 읽으신 분들의 대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약간 박근혜 때 선본에서 같이 이제 막 활약하셨던 분이 그때 탬, 탄핵 정국 이후로 자기도 좀그 주변에서 영향력이 없어서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중이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원래 사람의 뭐 이런. 그 영양 이런 게 있는 음. 사람이라고 뭐 앞으로 더잘될 거고 약간 이런 식의 음. 말을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전혀 그 탄핵 때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이제 이 위기를 잘 겪어냈으니 다시 부흥할 때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라 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게 그냥 당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의 힘에서도 생각하는 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아, 예. 어쨌든. 사실 최병 사건은 이 군대에서 사망 순직 사건이 벌어진 건데 정부가 나서서 의문사를 조장하고 있는 음. 일이어가지고 진짜 이 사안이 전국의 핵심이 된 어, 것인데 최근에 또두 명의 이제 군 사고 사망을 보면서 하여튼 우리 그 군의 좀 문제 그 특히 이제 저는 청년들을 정말 너무 도구로 갖다 쓰고 버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 이런 군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요새 많이 들어요. 음. 근데 실제로 군대가 좀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게 원래 유지해야 되는 아, 지속이 안 되고 네. 있다. 그 장병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맞아. 뭔가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는 그 비율도 엄청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 주변에 밀덕이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덕후 친구들이 많은데 음, 국방부 장관이 되게 잘못하고 있다. 약간 이러서이 아. 국방을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 약간 빨리 지금 어떻게든 장기 육성을 더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앞으로도 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되고 뭔가 할수 있는 것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편집 좀 잤나요? 근데 이열린공간 t v 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뭔가 평소에 다른 방송들도 보세요. 약간 이 도파민 쓰다 말고 다른 채널들도 엄청 많길래 어떤 것들 보신 게 있는지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올라왔던 그 뭐였죠? 심신미학자 시청 주의였나요? 어. 그 썸네일을 보고 한번 들어가 시청주의 봤는데. 하시지. 아, 아, 그러니까요. 봐. 시청 주의하시지. 심신미자니까요 원래 그런 거잘안 보는데 <laughs> 봤는데 아, 참 뭐랄까 그런 주술 막 이런 미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게참 보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긴 했어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진짜 분노했던 게,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로 성장을 했고,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제 국가가 됐는데,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주술이 국정 운영에, 특히 대통령에 아주 가까이에서 어,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아, 보면서도 아,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보긴 했는데 진짜 아,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좀 그게 일정 부분 음모론인 부분들도 엄청 있고, 애초에 영상에서도 음모론이라고 박아놓고 음, 음, 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저,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특조위에서 조사할 때좀 같이 다뤄질 법한 것들이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 조사위원이 쓰신 책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세월호 때 이제 읽었었는데, 그, 기간에, 음. 근데 거기서도. 뭔가 이게 어쨌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떻게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뭔가 음모론이 엄청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다가 결국 좀 본질을 못 찾은 게 있었어서 뭐 어. 그래서 평가를 남기신 책이에요. 맞아, 그런 어. 책 평가도 있고 이게 너무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게뭐 보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에서 음.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쓴 음. 책이 데 네, 그래서 좀 음모론에 좀 조심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염려하는 점들이 근데 약간 그 안, 영상 안에서도 되게 이미 많이 나왔고 그 예측하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마약 수사에 대한 것 때문에 당시 경찰 병력을 줄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근데 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간 사람인지와 별개로 이 안전보장에 대한 거가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인 게 되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좀 이번 특조위에서 그런 어떻게 이번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지 경찰 병력이 어떻게 경찰 병력 경찰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음.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나? 약간 왜냐면 마약 수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수 정권에서 항상 뭔가 신랑을 얻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음모론들이 제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태원 참사 때만 보더라도 그 전주에 있었던 세계문화축제였나요? 그 때에는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고 안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태원 때, 할로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늘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경찰 배치 인력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응. 왜 우리의 상식과 다른 상식을 응. 가지고 저들은 자꾸 얘기를 하지 응.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다 보니 아, 이런 음모론도 재개가 되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맞아. 제 역할을 잘했고 맞아.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응. 그런 얘기도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응. 그냥 상식적인 실각으로 봤을 때그 응. 말이 안 되니까 음, 이해가 안 되고 어. 해명이 안 응. 되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도망 다니고 응. 이러다 보니까. 응.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석하고 싶어하잖아요. 네, 맞아, 맞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음, 맞아. 그래도 이해가 잘안 되니까. <laughs> 그니까. 왜냐면 이게 실제로 예측 가능성의 영역도 아니고 문서로 실제로 보고가 여러 번 요청이 됐었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근데 계속해서 인원 사람이 음.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 빌려를 해야 배치해야 된다. 된다. 맞아요.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 상층에서 막기고 결국 배치가 안 되고 약간 했던 것도 있고 사실 신고한 이후에 그 근처에 있었던 음. 경찰 인력들만 움직였어도 왜냐면 제가 그 근처에서 다른 그 행진이 있었어가지고 그 용산 쪽으로 가는 행진을 끝내고 뒤풀이를 이태원으로 갈까 하다가 애들이 다 피곤해 가지고 집에 갔었던 맞아. 거라 그 인원들 중 절반만 바로 신고받자마자 이동을 했어도 사실 그 정도의 참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예,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제, 무당 굿, 이런 이야기가 음. 많이 나왔었는데, 음. 그, 그거를 저희가 사실 국민들이 한번 정리를 해, 해드린 음. 거잖아요. 이런, 이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몇년 만입니까? 지금 2016년이었으니까, 음. 그때가. 한 9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만, 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된다는 음. 게 좀, 답답하죠. 음. <laughs> 창피하죠, 사실. <laughs> 이게 무슨 이게,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음. 내는 일이 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우리 정부 여당 관계자님들. 어 여튼 그거는. 제뭐 여러 정황이나 이야기들이 음. 나오고 있는 음. 거고 뭐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각자 잘 판단하면서 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조위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특조위는 이태원. 음. 그렇죠. 이태원은 음. 이제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음. 특조위가 꾸려지고 그것도 22대 음. 국회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어,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서 통과가 됐고 해병대원 특검은 정부로 넘어가는데 거부권이 됐고 오늘 국회에서 하나 더 하는 게 전세사기 특별법 이 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직 국회에 안 넘어가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근데 이 저희 동네 신촌에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전염차세기 발생해가지고 대응하고 계시요 선배님. 아, 뭐 근데 사실 대응이라고 할 것까지 뭐 하고 있지도 못하고 네. <laughs> 그때. 그 처음 터지고 기사 떴을 때 바로 간담회를 이제 전국 피해자 대책위에 요청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 어, 그 어떤 과정으로 전국 대책위가 이 특별 법을 발의를 해서 입법을 만들었었고 지금 음. 개정안을 어떻게 추진 중이고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laughs> 그법 자체도 조금 부, 그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걸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자라는 합의를 하고 이제 했었던 건데 근데 그 타임라인도 계속 밀려가지고 사실 그 6개월을 요구를 해서 겨우 잠깐 입을 떼고 다시 또 6개월간 또 밀리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온 거여서 지금 개정안이 이제 나온 거다. 근데 이거를 이마지막에 1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제 전국 대책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음. 뭐 관련 행동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크게 집회했던 게그 저희 최장병 집회 전날에 24일에 하셨던 거를 이제 홍문물이나 네. 이런 것들 또 음. 보내주셨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제가 간담회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또 대화를 해봤을 때, 가장 좀, 그, 처음에 혼란스러워 하는 게, 아,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계약 음. 공간에 있는 것을, 아니면 뭐 어떻게 경매를 넘겨야 되는 건지, 뭐가 지금 가장 유리한 건지. 근데 어쨌든 이게 대출을 끼고 들어간 건데,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뭔가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것에 기회비용이나 피해받는 금액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서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가 되느냐 마느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꼭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신촌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거의 서울 의 고향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전세 사기가 확인된 곳은 신촌 옆에 있는 연희동. 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았던 그런 그동네에그 거기 연희동인데 연희동이 빌라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머리를 넘겨달래서 <laughs> 그래서 여기 서울 연희동이 빌라가 진짜 많고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확인이 된 음. 거고, 사실 저는 진짜 저를 비롯해서 제 또래 청년들은 거의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나 다름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사기 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사기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연희동에서 확인된 빌라 하나는 21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고, 어휴. 그 21명의 보증금을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고, 근데 이 건물에, <laughs> 이제, 건물주는 연희동에만 이 건물 포함해서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까지 총 일곱 개. 음. 근데 이 일곱 개 건물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이리고 <laughs> 이것이 전세 사기 피해,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가 못 받는다라고 한 빌라에서 지금 인지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빌라들도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엊그제 기사가 나와서, 어,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강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뭐, 서명운동이나 뭐, 대책위 분들도 알고 있고, 경기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게,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거랑, 피해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게 있어야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할수 있는데, 아직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신촌에 전세사기 피해 뭐 당사자이거나 아는 분이 있으면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고 어, 연결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세대에 있는 학생들도 많대요. 연희동이 신촌 캠퍼스 그 후문 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취를 많이 하는 곳이고 어, 대학가, 이제 대학생들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1억, 2천, 뭐, 2억, 이렇게 보증금이 다 대출 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사기를 당하는, 그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라서,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좀 같이 대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말했듯이 뭘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연세대 아는 분들한테도 지금 연락을 드려놨고, 일단 나는 모든 걸 다해서 좀 돕고 싶다라고 아, 전달을 해뒀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제 대학생들한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처음에는 이제 특히 강서구, 서울 강서구에 거기 워낙 갭투기가 많은 맞아.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어, 그래서 강서구가 엄청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동대문구에 이제 경희대 랑, 외대랑, 한, 한국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음. 곳에 전세사기가 전세 발생했고, 그리고 신촌에도 발생했고, 음. 이런 거라서 사실은 적어도 5년 동안 계속 터진다, 전세사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피해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전세사기 특별법이라서 음. 특별법이 3년 동안만 유효하돼요그 음. 이후에 전세사기가 확인된 곳은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또 아무런 구제책이 또 없는 거라서 이것도 법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들이 중심으로 해서 선구제 후회수.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개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구제를 하고 후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를 포함한 어, 특별 법으로 개정하는 거를 오늘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원래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면 내가 대출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원래 대출도 계속 갚아야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또 대출받아야 되고, 그 보증금 못 받은 거 돌려받기 위해서 또 대출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피해자들은 몇 중고를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자살하신 분도 음. 계신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가 필수다. 라고 계속 음.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드디어 오늘 법안에 그게 올라갔는데, 야당들은 이제 함께 힘 모아서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 안 받겠다. 음, 이야기를 해보자.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하자. 예, 네, 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21대 국회 논의 다 없어지는 거고, 22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인 것도 있고, 선구제 후의 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별로 본인들의 얘기가 아닌 거죠. 음. 아, 근데 이게 진짜 집 구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대출 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저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어 가지고 그냥 월세방으로 <laughs> 보증금 되게 제일 작은 대로 이제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근데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집에서도 그 집에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다 확인해서 전세를 한걸 텐데,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되고, 이것에 플러스 내가 살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하거나 또는 뭐 그냥 그, 전기도 끊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버티고 있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진짜 더 이상 끌수 있는 시간이 막막할 상황인데 그냥 얘기해 보자는 건 진짜 자기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태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나도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서에서 그 피해자 대책위가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 피해자 분이 쓰리잡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인투식스 퇴근하고 와서 평일에 알바하고 주말에 알바하고 하면서 그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제 전세 사기를 했던 그 집주인의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그 딸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이랬어서 인스타가 있는데 그 모녀는 막 해외여행하고 있고 막 무슨 파티하고 있고 이런 게 올라와서 자기 진짜 너무 비참하고 진짜 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안간힘을 다 써서, 어쨌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아, 그 현장에 와서, 그 피해자들이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장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 편하게 발 벗고 누워서 쉬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당장 빚 독촉을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짜 한 마디라도 들었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냥 어, 음. 22대 국회에서 얘기하면 되지라고 본인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마치 음. 21대와 22대가 이어질 것처럼 뭐 본인들이 신경 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몰라라할 거잖아요. 21대 국회 개원하면 아 이거는 21대의 얘기였고 22대는 뭐 22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넘길 건데. 음. 음. 저 진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을 못 하고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음. 우리가 신경 쓰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아 이까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고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꼭또 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또 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음. 이제 6월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대출이 뭐가 되는지 확인하고. 내 대출의 조건에 맞는 집이 어디까지인지 또 보고 그 집을 계약을 해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피곤한 과정을 이제 저는 또두달 동안 음. 해야 되고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맞아. 돼서야 이게 그못 못 돌려받는다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는 내내 또 불안한 저, 거거든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사실은 음. 진짜, 이게 전세 사기를 안 당하면 운이 좋아서 안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두 거의 진짜 예비 피해자의 성격으로.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당해, 당할 수밖에, 아니,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위험한 계약을 또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저희, 하, 여튼, 뭐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도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음, 마찬가지예요 음. 월세에 살고 계시는군요 저는 네. 반전세 저는 월세 아 월세에 살고 월60 음. 하... 월세로 구해야 되나? <웃음> <웃음> 월세도 그 근데 요즘에는 월세 사기도 <laughs> 틀릴 거 월세 사기가 있다고? 월세 사기? <laughs> 월세, 월세 보증금도 음. 아, 그 보증금. 이제 맞아, 맞아. 어,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로 음. 가니까 월세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음. 음. 월세도 또 늘어나고 그 월세 맞아, 금이 음. 음. 그래서, 월세 너무 비싸 근데 이게 사실 전세나 월세나 전세도 결국 은행한테 월세 내는 거죠 대출 이자가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 이 전세 사기가 빡치는 게 화가 나는 게빡치그 <laughs> <게 웃음> <laughs> 저희 이번에 그 동네에 있었던 것도 같은 그 건물에 살고 있단 말이야 집주인이 아직도 그래서 아. 간간히 얼굴 보이고 근데 최근에 그일 있고 뭐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막 이때쯤에 뭐 이사를 갔다더라 근데 뭐 어디서 오. 마주쳤다더라 같은 층에 있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그 간담회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아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들은 어쨌든 당장 내일이고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니까 쓰리저 뛰면서도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저 집주인한테 언제 내 보증금 줄 거냐라고 연락해 보면 아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간을 계속 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집주인들이 쓰리저 뛰면서 갚을 노력을 할 정도의. 그 에너지를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있나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뭐 파티 다닌다고 한 것처럼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 사실 뭐 책만 해도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에 어떻게 세금을 줄여서 내가 재테크를 더할수 있는지 그 재테크를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는지 부동산 공부도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약간 어떻게 이 개투기를 조장하는 시기 사회 분위기가 생기고 있잖아요 돈만 중심으로 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사기친 걸로 인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네,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별법은 기한이 3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터질 전세 사기가 너무 많 맞아. 많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도파민 수다에서 계속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laughs> 할 수밖에 음. 없는 게. 이게 그냥 진짜 저희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 건데 특히 여당에서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좀 무겁고 좀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니까 신촌에 있는 피해자분들 지원부터 조금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걸좀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각자 고민해보는 상으니까 네. 서로 연락하고 좋아요. 뭐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알려줘. 감담회 이후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저희는 모여 계신 현황이라서 한번 만나뵙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었어가지고 그냥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일단 그냥 한다면. 다 뿌리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연락이 닿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음. 우리. 어, 또 국회에 계신 분들께도 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요청을 하고 네 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laughs> 네, 오늘 막간, 막간 코너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밸런스 게임이 뭘까요? 밸런스가 맞는 두 개의 질문 중에 무엇이 낫냐를 각자가 선택해보는 게임이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극강의 고르기 어려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밸런스가 같은 게 아니고 밸런스가 거의 아, 같은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너무 하여튼 네, 그 고르기 어려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어, 해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막간 코너로 밸런스 게임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누가 대통령인 게 나은지,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어, 왜? 왜냐면 어쨌든 윤석열, 아가 이건 무슨 그런 그 네. 김건희가 후보자로 나오지 않왔던 가능성이가 없는 상태에서 <laughs>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은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아. 있는 현황상으로는 그렇고 그래 어쨌든 뭐 여러 음모론들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그것이 김건희라고 해서 다를까라고 했을 때 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언론의 보도에서 나왔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 집안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됐던 행동들 뭐~ 두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어쨌든 그 집안에 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뭐~ 굳이 그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낫지 않다 정도의 <laughs> 가벼운 생각으로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아, 하면 이렇게 하면 무겁게 하세요 <laughs> 제가 처음부터 대답하면 밸런스 안,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선택을 단순화해서 고, 약간 고민도 좀 <laughs>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밸런스 게임을 밸런스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럼 편집에서 저를 가장 뒤로 빼는 것으로 하고 이제 두분없어떠 불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해 불가능해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이 김건희보다 좀더덜 치밀할 것 같아요. 아 <laughs> 덜 치밀할 것 같다 는 그냥 개인적 의견과 음, 근데 아이 질문과 별개로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서 만났다 그럼 전 김건희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선거 <laughs> 어, 더더 치밀하고 뭔가 좀더 전략을 잘짤것 같다. 어 <laughs> 왜? 어 그래요? 그 지금도 약간 좀 이. 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들만 봐도 윤석열 음. 초점 나가 있고, 김건희 초점 맞춰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대체 누굴 찍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 뭔가 실권은 이런 마음 되지만 김건희에게 <laughs>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둘이 음. 대통령 후보로 붙었다? 그럼 좀 김건희가 이겼을 것 같다. 음. 조금 더매체 활용을 잘하는 사람도 김건희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역시 언론, 미디어. <laughs> 미디어밖에 관심이 없는 과몰입자. 아무튼 <laughs> 둘다 싫다. 어. 하지만 어. 덜 음. 치밀한 윤석열 차이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 김건희. <laughs> 아, 너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정말.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밸런스 게임이 있었을까. 현실에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김건희가 되는 게 허? 왜? 왜냐면 탄핵이 더 빨리 될것 같아서 이... 예. <웃음> <웃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쨌든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문제는 숨어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뭔 음. 일이 있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 후보 음. 시절에 사과했던 때에 그 입장된 거 근데 그때도 음. 영부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음. 해놓고 지금도 아무런 음. 말 없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어, 하고 하고 뭔 일이 터지면 잠깐 좀 숨어있다가 또 술이 음. 슬쩍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서. 어, 차라리 모든 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 답을 들으려면 음. 그냥 본인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음. 그, 그 그래야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모녀가 연루되어 있는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들이 음. 좀 정확하게 까발려질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약간 좀 짜증나는 게 그런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윤석열이 상남자라서 그렇다라는 이 그, 그 논리 자체가 너무 싫어요. 상남자가 다 없어져가지고. <laughs> 그 별게 다상남자고 아니, 이거를 로맨스로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뭐 거의 범죄 공모자 아니면. 이 <laughs> 로맨스로 얘기될 수 있는 건가 아닌데 마치 막 상남자 자기 여자는 지킬 줄 아는 그런 어쩐 어떤 거막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정말 너무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의혹을 정확하게 파헤치려면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 아, 근데 진짜 약간 살짝 설득되는 부분이. 어, 설득됐습니까? <laughs> 약간, 약간의 약간 설득? 아까 전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어쨌든 이것이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확한 음. 뭔가 문제제기나 이런 게 됐다고 했을 때 윤석열은 그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했는가가 기준이 된다면 어쨌든 김건희는 진짜 실제 당사자로 연루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본인, 본인 등판해야 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laughs> 말아주세요 이거는 음. 밸런스 게임의 음. 가상사고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부터 할까요? 후쿠시마 <laughs> 오염수 5년, 5년 동안 매일 한잔 마시기 대 60살 되기. 어. <laughs>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미 방류가 몇 차례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보면 우린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니대고 빨리 저 형님 반에 어쨌든 했어요 그렇게 접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아마 메일 주세요 그래서 매일한잔 마시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laughs> 어. 이미 되고 있다. 이미 되고 있으니까 아. 너무 짜증나지만 아. 60살이 바로 되는 것보다는 아, 네. 매일 아. 한잔 먹고 60살이 되겠다.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약간 생각해봤어. 왜냐면 아. 제가 처음에 이거 벨붕이라고 했어가지고 이게 아. 너무 어려워졌는데 근데 일단 그냥 바로 60세가 되는 것도 뭐, 굉장한 <laughs>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건강한 60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laughs> 건강한 60세? 매일 먹어서 골골 대는 60살이냐, 건, 바로 건강한 60살이 될 거냐. 60살이 되기 전에 그 오염수를 틀고 있는 걸 잠가야지.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laughs> 아, 근데 왜 괜찮다고 생각했었냐면 그 매일 한잔 마시는 것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촬영이라든지 어떤 방송을 끼고 같이 하면서 아, 실제로 그 매일 한잔 마시는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뭐 일찍 죽게 될수 있지만 그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된다 했을 때 약간 어떤 <laughs> 정말, 너 정말 미디어 실마우염수 네. <laughs> 매일 한잔 마시기 콘텐츠를 하겠다 그쵸그쵸 그쵸. 이게 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인체 실험을 하겠다 <laughs> 인체 실험하다가 <실험이라고 해서 웃음>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 간다고 약간까지 <laughs> <한 가지를> 알아낼 <laughs> 수 있겠다 약간 이것을 왜냐면 아. 둘도 사실 너무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원래 뭐그 전에서 나이 먹는 거가 아니라 이 앞에 거를 그냥 쉽게 선택했던 건뭐 영향력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영그 지금 과정을 과정을 기록해 두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과정을 기록해 두고 싶다라는 열망?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낱낱이 알리겠다 약간 요런거 아닌가? 그또 어떻게 왜냐하면 이 앞뒤가 옛날 거는. 약간 좀덜 그랬는데 지금 두 개가 너무 둘다 몸에 해롭잖아요? 특히 저는 지금 25살인데. 네, <laughs> <5살, 웃음> 60살이니까. <laughs> 갑자기 35살을 먹게 되는 건데, 이제 좀 쉽지 않고. <laughs>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수,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이 체력과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를 그냥 60살의 신체 변화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요즘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웃음> 거기까지 <웃음> 간다고? 아, 모든 걸 이렇게 엮은다고? 아 쉽지 않네. 어쨌든 매일 한 잔을 선택했어요. 네, 네 그렇죠. 저는 60살 되기. <laughs> 음. 왜? 저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있는 오염수가 아니고 탱크에 있는 오염수일 맞아. 수도 있잖아요 탱크에 있는 오염수기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어. 먹는 건 즉사예요 오 그렇... 그건 또 맞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60살이) 맞아. 수명 연장에 더 도움이 어. 된다 아휴...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어~ 바다로 간 거를 정제해서 먹는다면 어. 매일 한잔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 탱크에 있는 건못 먹는다 음. 하여튼. 근데 이제 바다의 관계 문제는 그물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플랑크톤이 먹고 음. 물고기가 먹어서 그러니까. 한그 물고기에 누적된 결국에는. 방사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어쨌든 그쵸. 난 건강한 60살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단계의 오염수냐가 또 중요하긴 하겠네요. 어느 단계의 오염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오염수냐 아니면 그것을 몇 차례 아, 희석한 <laughs> 이후에 오염수냐 방류 그래. 이제 투기 직전의 오염수냐 그렇게 비하게는 <laughs> 가지 아, 않는 걸로 해요. 참 네, 네, 건강한 60살 비타게스. 근데 좀 제가 이렇게 N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laughs> 또 MBTI <laughs> <laughs> 나 완전 S. <laughs> 아 그래요? 약간 네, 또 그, 마지막 아, 밸런스 <laughs> 게임. 아 50억 받기 대 국회의원 되기 동시에 말해볼까요? 나 음. 아, 결정하셨습니까? 네, 전했어요.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국회의원 5 0억 <laughs> 갈렸습니다. <웃음> 갈렸습니다. <웃음> 말해보시죠.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저거 봤을때 국회의원으로 바로 했었는데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7백만 원. 아 맞아요. 근데 연봉과 관계 없이 어쨌든 완전. 뭐 계속해서 이제 활동해왔던거나 뭐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들이나 뭔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매일 보듯이, 이 당장에 한번 국회의원이 된다고 바로 이제 좋은 세상에 오진 않더라. 근데 50억을 가지면, 어쨌든 국회의원 되기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중앙당, 뭐래, 그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특히, 거기는 공천되는 게 비용이 엄청나고 음. 그렇지 않은 정당들은 그 선거 과정을 해내는 게 비용이 엄청난데 50억이라는 기본 자본금이 있다고 하면 돈으로 하겠다 아니죠 <laughs> 그게, <나를> 키우겠다 선거 <웃음> 과정에 <웃음> 거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누군가국회 키워야 되는 게더 유리해질 수 있다 <laughs> 그러니까 아, 결국 돈, 이 과정을 아, 어떻게 사회적으로 <laughs> 잘 만드느냐의 과정에서 어떤 게 장기 전략을 선택하겠다라는 아, 뜻이겠죠. 음. 국회의원 한 번에서 할 바에는 음. 돈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 여러 번 하겠다. 그, 오, 그렇게도 해 보지 마. 장기적으로. 근데 쓰지만. 저 5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출처가 되게 중요해지긴 하겠네요. 아. <laughs> 아니, 밸로스 게임이라고! <laughs> 당신 진짜! 그냥 로또 같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로또로 상상한다면, 그럼 국회의원 되기.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국회의원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국회의원 되는 게좀더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50억 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아닐까? 네 당연히 국회의원이고요. <웃음> <웃음> 어, 꿈이라 꿈 어. 꿈이고 아. 아, 사실은 이제 어 이제 사실 국회가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게 얼,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제가 이제 뭐 대변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50억 그 이상의 가치를 음. 한다. 하지만 밸런스 게임이 50억 받고 국회의원 안 하기 vs 국회의원 하기가 아니었다는 점. <laughs> 야. 50억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당을 키운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활동을 키워서 국회의원 50억 되죠. 받고 국회의원 안하긴데 국회의원. 아, 하게. 그럼 국회의원 해야죠. 아, <laughs> 어쨌든 목표는 국회의원이다. 아, 그렇그 50억보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택을 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된 분들이 좀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잘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아, 역시 원내 정당의 <laughs> 아, 예, 그렇습니다. 원내 정당 <laughs> 네 진보당이 활약 기대합니다. 의원님들 <laughs> 네뭐그 해야 될게 밸런스 게임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뭐 앞에서 워낙 좀 이제 무거운 얘기를 했다 보니까 가벼운 코너를 준비를 했고 다음에 더할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월 오월 촬영이 마지막 아,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6월에 보시나 아니면 오월 마지막에 보실 음. 수도 있는데 네 도파민 수다 6월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 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